2라운드는요, 0세부터 2세, 2살까지의 감각 운동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선생님, 이 시기에 키포인트를 짧게 집어주시죠. 예, 말 그대로 감각과 운동을 통해서 개념을 형성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보고, 만지고, 듣고. 뭐 느끼고 이래야 알게 되는 건데 이러한 활동들을 한 1년 정도 해야 아이는 이 물체가 내 눈앞에 없어도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시기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상 영속성. 예, 맞아요. 네. 네. 자,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요, 문장 완성하기예요. 어렵습니다. 아, 네, 벌써 지금 펜들 네. 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해당되는 답을 차례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문제 나갑니다. 0세부터 2세, 즉 감각운동기 아기들이 가장 흥미있어하는 활동 중 하나가 떨어뜨리고 죽고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런 활동은 이 시기 아기들에게 개념 형성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아기들이 가까운 사람들의 행동을 땡땡하기 때문에 좋은 땡땡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땡땡이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땡땡적 자극을 주도록 합니다. 마지막 두 개는 같은 단어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써주고 계신데. 네. 자, 1번, 사람들의 행동을 땡땡하기 때문에 좋은 땡땡 역할을 해줘야 한다. 또한, 땡땡가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땡땡적 자극을 준다. 네. 지금, 네. 뭐, 양쪽 어려우시죠? 팀 지금, 네, 모니터로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보기를 드릴게요. 보기 드릴게요. 네. 1번, 이해. 2번 엄마, 3번 반항.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보기입니다. 관찰, 모델, 언어. 세 번째 보기, 이해, 모델, 인지. 네 번째 보기입니다. 관찰, 엄마, 반항. 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뭐를 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고 무엇이 시작된다? 자, 다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9.1맘 팀은 다 쓰신 것 같고 지금 부평맘 팀 열심히 쓰고 계십니다. 네. 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거의 뭐 퀴즈 달인 같은 느낌이 납니다. 네. 자, 자, 5초 드릴게요. 5, 4, 4 3, 3, 2, 1. 1. 들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9.1맘 팀 1번 관찰, 2번 모델, 3번 언어 이렇게 쓰셨고요. 다음 부평맘 팀 1번 관찰, 2번 모델, 3번 인지라고 쓰셨네요. 세 인지. 번째 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선생님, 정답은? 정답은 1번 관찰, 2번 모델, 3번 언어입니다. 언어,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2라운드 해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네, 되죠? 2라운드 9.1맘 팀이 이기셨는데요. 이거 네. 설명 좀 한번 들어보고 할까요? 네. 그렇죠. 이 시기 아이들 앞에서는 진짜 헛기침도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은 눈을 반짝 뜨고서 어른들이 뭘 하나 그래야 자기가 이 다음에 살아갈 것들을 다 배우는 거거든요. 또 말도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말 역시 아이들의 관찰을 통해서 모방을 해서 다양한 자극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럴 때 너무 놀아주지 않거나 말도 안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도 마치 자폐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네. 그런 어떤 심각한 병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많이 보여주고 많이 말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